건강기능식품이 우리의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잘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 분야에서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이나 도구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식품규제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규제과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식품이나 건기식의 등장에 따라 인체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평가 기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객관화시키는 학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사회경제적 절감비용 연구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법정 용어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의 종류를 크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나 생리활성 기능 그리고 영양소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기능성이 인정된 식품이라는 큰 범주에 있으며 이는 식품 영양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등을 망라한 식품 연구 분야로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질환자 등의 영양 연구를 하다 보니 기능성이 보강된 식품 섭취에 따라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연구에 보다 몰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진행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건강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앞으로도 사회 변화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산출될 수 있다며 명실상부 건강기능식품이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에 보다 큰 기틀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거의 없었기에 연구 방법론을 가정하고 이를 많은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쉽지 않은 일들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에서 적극 후원하여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었으며 올해 우선적으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질병 발생 위험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절감 비용의 규모나 효과 등을 일부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한 방식은 저희 연구진의 방식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섭취에 따른 질환 발생 위험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계적 무너 고찰과 메타 분석을 선택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체계적 무너 고찰과 메타 분석은 현재 과학자들이 인정한 과학적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방법론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무작위 임상 시험이나 관찰 연구 등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결과를 수집한 후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결론을 얻는 통계 방법입니다. 이는 개별 연구에서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정밀도의 결과를 제공하기에 높은 근거 수준을 나타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툴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최신 문헌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섭취와 관련된 질환 발생 위험비를 도출하였고 이를 국내 인구 집단에 적용하여 사회적 비용과 절감 비용을 산출한 뒤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과의 차이를 통해 총 절감 비용과 추가로 순 절감 비용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오메가3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루테인 지하 잔틴과 노인성 황반 변성 발생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오메가3 섭취에 따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감소가 약 8%, 그리고 루테인 지하 잔틴 섭취에 따라 노인성 황반 변성의 발생 위험이 약 30%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심혈관 질환과 노인성 황반 변성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하는 데 투입된 비용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비용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메타분석에서 도출된 절대 위험 감소를 반영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산출하면 오메가3의 경우 총 6,400억 원, 루테인 지하잔틴은 약 315억으로 추산되었으며, 추가로 21년 기준 오메가3와 루테인 지하잔틴의 구입 비용인 3,400억 원과 247억 원 정도를 차감하면 순 절감액은 각각 3,000억 원 그리고 92억 원 정도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메가3와 루테인 지하잔틴을 구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황반변성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우선 연구자적 욕심으로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메가3나 루테인 지하잔틴 이외에 국내 개발된 좋은 기능성 원료 소재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방법론 측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 마케팅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몇 가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내 성인들 대상으로 오메가3나 루테인 지하잔틴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성인들 대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집단과 섭취하지 않은 집단을 추적 관찰하여 이들의 심혈관 질환의 유병 여부를 장기간 추적하는 연구 방식인 코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연구의 재현으로 국내에서 건기식 섭취 코호트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시 건기식 문항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의 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의 적극적 후원과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과의 접합점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추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건강기능식품이 우리의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잘 알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번 연구 결과는 시작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저는 시작이 반이나 끝은 전부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